아예 이걸 버리셨으면 해요. 이제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은 참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 이게 매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직원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관리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준을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뭐냐면 왜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왜 능동적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물어갈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능동적이어야 될 이유는 뭘까? 뭐 소위 말해서 월급 받은 대로만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능동적이어야 될 이유를 뭘까? 그리고 그 생각 들었어요. 능동의 기준은 뭘까? 이게 참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치 뭐와 같은 말이냐면 알짝딱깔센인가? 맞나? 참 나이 안 먹은 티 내려고 신조어 쓰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알짝딱깔센이 뭐냐면 신조어인데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보통 이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뭐 이렇게 일을 하라는 말이래요. 말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사장님 뭐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뭐 그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능동적으로 일을 했으면 한다. 왜 너는 능동적이지 못하냐. 알아서 잘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이게 알아서 안 되고 뭐 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뭘 모를까? 기준을. 즉 일의 완성 기준, 업무 속도의 기준, 뭐 이런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나오는 MZ세대들이, MZ세대들이 아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이런 걸 들어보게 되면 대다수의 것들이 되게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죠? 지난번에 저랑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셨던 분들은 대충 어떤 것들인지 이해를 하시죠? 공정성이라는 기준에 굉장히 또 민감한 게 요즘 신규 강사로 우리가 채용하는 그 세대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일의 완성 기준이나 업무 속도 기준 같은 건 정확한 기준,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고 정확하게 알려준 게 없는 상태에서 일을 잘할 거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뭘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아예 이걸 버리셨으면 이제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당연한 거 아니야? 없습니다. 당연한 거 없어요. 버리세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버리세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원에서 자유롭고 싶으시면 만들어야 되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앞에서 얘기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매뉴얼만 있으면 일을 안 해요. 매뉴얼을 혼자 만드시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같이 이제 학원에서 돌아가면서 일을 만드셔야 되는 건데 매뉴얼을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평가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매뉴얼과 평가 기준에 관련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버릴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버리시고요. 버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버릴 게 뭐냐면 이 생각도 버리세요. 애들 몇 명 퇴직시켰는데 손해가 얼만데 월급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월급은 일 못해도 줘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 잘하는 걸 월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개떡같이 해도 월급은 주는 겁니다. 지금 법이 그래요. 이 생각에 버리셔야지 원장님이, 이게 원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원장님 마음이 편해지세요. 세상이 그렇구나. 마음이 편해지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뉴얼과 평가 기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매뉴얼과 평가 기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뉴얼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은 일을 잘하는 기준 내지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뭐 통제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매뉴얼은 철저하게 뭐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냐면 일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즉, 그 어떤 것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수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뉴얼로 만들어 보셔봤자 매뉴얼이 안 통합니다. 안 지킬 거니까. 일을 위한 일 같은 게 안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시고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면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뉴얼대로 하면 내 실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이 매뉴얼을 다 못 지키지만 이대로만 하면 내 실력이 확실히 인정받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원장님 보여주셔서 그러는데 저도 만들어가는 중이라 딱히 이겁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매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저랑 이제 학관노에서 저기 성실사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맨날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실 거고 저랑 소책자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밴드의 미션 같은 거 제가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일환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실 거고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이 매뉴얼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보실 때에 참고하실 책은 추천책. 이 책을 읽는다고 매뉴얼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매뉴얼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관점을 잡으시는 데는 이 책 얇아요. 네. 요런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평가 기준에 대한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너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는 개념. 아까 매뉴얼이 제가 성장한테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으니까 내지거나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투명한 공정성을 갖춘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MZ세대가 가장 그 신경 쓰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라는 단어예요. 뭐 저랑 책 읽으셨던 그 트렌드 코리아 읽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요 키워드 보셨을 거고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키워드,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쇼핑 트렌드 자체에도 이제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서 학원의 운영 방향을 짜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되게 광범위해서 저 답변도 좀 광범위하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점을 좀 바꾸시기를.